그래서 텐트 배웠네요. 텐트는 텐트고 쓰는 법? TENT. 그렇죠. 근데 네가 텐트를 이렇게 썼어. 아니야. 여기에 아에 이에 소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텐트겠지. 이거 아니야. 그래서 텐트는 어에 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조끼도 배웠네요. 조끼는 vest. 그렇지. 쓰는 법. TENT. 그렇죠. 좋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 배웠네요. 토이 쓰는 법. TOY. 그렇죠. 잘한다. 그다음에 호랑이도 배웠네요. 타이거 쓰는 법. TIGER. Very good.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가 아. 그렇죠. 그래서 타이거 됐고. 그다음에 저거 뭐 스타렉스 같은 차. 그런 차야. 그렇죠. Van이죠. 쓰는 법. VAN. 그렇죠. 그래서 Van이 아닌 거야.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꽃병도 배웠, 뭐야? 꽃병도 배웠네요. 보통 페이스 그렇죠. 코 나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알지? 베이스 쓰는 법. VASE. Very good. 그렇죠. 소리랑 글자를 연결시키는 거야. 뜻, 이제 뜻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뭐의 아래 배웠네요. 뭐뭐 밑에. under 쓰는 법. UNDER. 그렇지. or 됩니다. er은 항상. 그 다음에 바 아이고 바이올린 배웠네요. violin 쓰는 법. V I O L I N. 그렇지. 오 i가 i 됐어 여기에. 그래서 바이 올린.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로 up 쓰는 법. 그렇지. 우리 학원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아저씨, 삼촌, 엉커 쓰는 법. UNCLE. 그렇지, 오.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거야. 너 보고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보다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꼭대기 자, 쓰는 법. TOP.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어우, 우산. Umbrella. umbrella 쓰는 법. UM. UM B B R E L L A. 와우. 퍼펙트. 잘했습니다. 2분 만에 끝내버렸네.